안녕하세요. 검단산 야간 산에 왔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반쯤 2시 반쯤 되죠.
예, 지금 한 50분 올라. 50분 정도. 1시간 정도. 술, 담배가, 이렇게 미룰 수가 없네요. 숨이 차서, 숨이 차서, 말하기가, 근데 죄송합니다. 예, 산에 매간, 산이 있어 그곳에 간다나. 예, 저는 그렇지가 못했죠.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숨소리만 들려드립니다. 야호! 감사요! 한꺼번에, 예, 두 명을 불러버렸죠. 에, 숨도 차고, 에, 아, 말수도 줄이려고 한 번에 두 명을 불러버렸습니다. 엄청 가파르네. 예, 이 긴 겨울을 예 또 견디고 나면 또 예, 우리의
이 생명체들도 아마도 일단 보세요. 새 싹이 트고 있죠. 예, 이 뭐지, 눈보라에도 예, 새 싹은 트고 있습니다. 예, 보세요. 싹이 트고 있습니다. 예, 싹이 트고 있어요. 싹이 트고 있어요. 이렇게 모진 거센 눈보라를 지탱하고 견디고 나면 새로운 또 봄을 맞이합니다. 이 대모산 얘기도 새로운 또 희망찬 봄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올라가보죠. 새싹이 새싹이 나고 트고 있어요. 보세요. 이 비바람 눈보라에도 지금 다 저기 새순이 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 트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제일 먼저 어제로 하면 제일 늦게 올라왔고 오늘로 치면 제일 먼저 이 산을 오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 시간 오늘은 어제의 죽은 자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간 사람들은 이 오늘을 만끽할 수가 없죠. 그런 뜻에서 어제 만족하지 않고 내일을 기약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보람되고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약한 대부산입니다. 예, 눈물 안에도 예, 이렇게 새수는 나옵니다. 바람이 그렇게 세진 않아도 찬바람이 부는데 땀이 나가지고 시원합니다. 야호!
천번에 부천동 만치는 다리 박지가 않네. 온 천지가 논으로 뒤덮이면 예, 은뜻이 반사가 돼서 더 환한데, 예, 그때처럼 그렇게 박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이 계단이야말로, 예,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 날씨가 추워서, 예, 그래서 한참 올라오다가 제가 영상을 틀었는데, 지금 33분. 예, 얼마 후에는, 예, 배터리가, 예, 날씨가 추워서 이제 끊어지게 되면은, 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반 정도 나왔는데, 아,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예, 전에 구청동처럼 땅이 다재지, 문이 다재지질 않아서, 예, 그렇게 많이 미끄럽진 않아요. 예, 조심히 내려가겠습니다. 예. 예, 제가, 아, 이런 산 중에, 예, 눈이 쌓인, 또 바람도 차고, 예, 날씨는 한 영하, 예, 한 5도? 영하 5도 이쪽 저쪽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바람이 이렇게 강한 바람은 아니고, 예, 좀, 아, 바람이 부는데, 아, 지금 제 몸에 땀이 많이 나서, 예, 추위는 전혀 모르고 지금 덥습니다. 예, 안에도 얇은 티 하나에다가, 예, 겉에도, 예, 이 점퍼, 예, 얇은 거 입고, 예, 워낙 제가 땀이 많아서, 예, 두꺼운 옷을 입고는, 예, 이런 산행을 할 수가 없죠. 예. 지금 제가 올라온 건 한 1.78km? 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정상까지는 한 절반 이상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예, 정상까지는 한 10번 와가지고 3번밖에 못 올라갔어요. 예, 근데 제가 영상을 찍고 야간이다 보니까, 예, 무리하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배터리 문제도 있고, 예, 이게 전에 상황으로 보면, 짧게는 영하 10도 되면은, 8도 이하 가면은, 예, 한 30분. 그리고 영하 한 4~5도 이때는 1시간 남짓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름에 기온이 너무 올라간다거나 기온이 차가우면은, 예, 이거 배터리는 급격히 떨어져서, 예, 전원이 끊깁니다. 제가 지난 여름 36도 더위에도 보면은, 예, 방송이 한 두세 번 꺼진 적이 있죠. 예, 온도 변화에 아주 이 배터리는 민감합니다. 예. 예, 그렇게 좀 가파른데, 예, 그렇게 지금, 많이 미끄럽지가 않아가지고, 어휴, 조금씩은, 예. 눈이 와가지고 살짝 기온이 내려가서 얼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밟는 데라서 그렇게 크게 많이 미끄럽진 않네요.
경사도가 세죠. 경사가 많이 셉니다. 경사가 이렇게 세면은 올라가는 게 두 배, 세 배가 힘이 들죠. 저 같은 경우는. 좀 평탄한 코스는, 한 두세 시간, 걷는다 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데, 이런 가파른 길은 한 시간, 한 개입니다, 한 개. 글쎄요. 올라올 때는 몰랐지만 내려갈 때는 경사도가 엄청 심합니다. 경사가 많이 심해요. 이런 제가 야간 산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지난 뭐 한 2년여가 뭐 주마등처럼 지금 다 스쳐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요 놈은 어떤 놈이었나? 저것은 어떤 것이었나? 참. 제가 어찌해야, 이 부족한 놈이 인간 탐구를 하게 됐나. 참, 세상은 공평한 건지 불공평한 건지, 어째 우리 이 조물주님께서는 이 허약한 대모산이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주었나이까. 제 몸 하나도 건사 못하는 이런 모질이 대모산에게 왜 이리 감당하기 어려운 험한 일을 주었나이까. 실로 황당하옵나이다. 어찌해야. 그렇습니다. 저도 그다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놀라지 않죠. 대모산이가 평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라 그리 놀라지는 않습니다. 비록 배우지 못하고 아는 지식은 없어도 우리 이런 인간성, 인성에 대해서는 평소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전에는 이러한 분야에 학문적 깊이를 더하지 못해가지고 말로만 듣던 이런 나르시시스트라든가 소시오패스 등등 해서 또 많은 우리의 그런 성향의 소유자들을 만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됐죠. 참 제가 만약에 이 일에 뛰어들지 않았더라면 이게 가당치는 한 일이겠습니까만은 어차피 저의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예, 많은 것을 깨우쳤죠. 많은 것을 깨닫고, 우리 이런 사람, 우리 인간의, 예, 이모저모, 참, 그같다한 우리가 인간의 인격체라 해서 다 모두가 다 같다고는 할수 없죠. 태어날 때부터, 예, 과연 우리가 악하게 태어났는지, 아니면 선하게 태어났는데, 어우, 큰일 났다. 예. 저는, 예, 또 다른 학설을 제 나름, 예, 펴고 싶네요. 주장한다는 것은 좀, 예, 모름지기 좀 어느 도단이고, 저 나름의 판단으로는 선과 악이 공존하지 않았나. 예,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예, 그래서 그러한 선과 악이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 저는 깨우쳤다고 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파라요. 엄청 가파릅니다. 코스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조물주님께서 정해주었다. 예, 그 정해준 것을 본인들이, 예, 길을 잘못 들어서 약간은 삐딱선을 타면은 조금 다른 길을 가는데, 그것은, 예, 얼마, 예, 되지 않는, 예, 그런 프로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거의 동일한 길을 걷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인간은 고쳤을 수 없는 것이 정녕 맞다면은, 예, 슬픈 일이죠. 어떤 이는 선하게 태어나고, 어떤 이는 악하게 태어나서 타인으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으며 평생을, 예, 살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죠. 어찌겠습니까? 태어남이, 예, 곧 자랑이 아닌가 싶어요. 자랑질하기 위해서, 예, 우리 인간의 테두리에 들어왔습니다만은, 태어남에, 예, 그 그릇이 온당치 못해서, 예, 참, 평생을 악인으로 나쁜 짓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자들 또한 그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겠죠. 허나 어쩝니까? 아무리 태어남 자체가 안 좋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예, 그러한 미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자들은 그런 악마의 DNA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못된 삶을, 예, 평생을, 예, 그런 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예, 우리 인간들에게 뜨거운, 예, 눈총을 받으면서 한 많은 인생이
역정을 예, 보내야 하면 지금 저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 학문적인 예, 깊이는 예, 더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으로서 느끼는 최소한의 예, 감정은 공감하였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진 이 모사님에게도 그간의 한 2년의 역경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예, 그런 시간이었다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예,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것은 얻지 못했으나 제 나름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동안 열심히 살지 못해서 많은 것을 잃고 또 많은 것을 또 뉘우치기도 하고 한피로 험난한 지금 제 인생살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커다란 흡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예, 인생 공부를 참 훌륭히 예, 나름 열심히 인생 공부를 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제가 아까 오르막 올라갈 때는 숨이 가빠서 차오르고 금방 숨이 멎을 것만 같은 예, 그런 비록 제가 정상은 밟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추운 겨울 이 가파른 산길을 예, 제가 지금 1시간 한 22분 예, 지금까지 제가 이 산행을 한다는 것이 예, 저로서는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한 거의 일주일 동안 예, 방송을 제가 잠정적으로 좀 쉬면서 제 나름의 예, 충전의 시간을 좀 갖고 우리 나를 포함해서 이 부족한 인간들에 대해서 한번 조용히 뒤를 돌아다보는 예,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간에 야간 산행은 뭐 이번 주에 오늘이 처음이에요. 예, 야간에 좀 뭐 알바일 좀 하고 이러면서 나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굳이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살아가는 이러한 부도덕한 인생들에게 저 또한 거기서 피해갈 수 없는 예, 그런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저를 뒤돌아보고 그자들의 예, 뒤를 더듬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어요. 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았죠. 어찌 저자들은 내다바위를 치야 되고 야바위를 치고 허위사실을 있는 얘기처럼 유포해서 자기의 어떠한 희열을 느끼고 남을 곤경에 빠뜨리고 저렇게 나돌아다니는 저런 자들을 볼 때 저는 아마도
저와 우리 같이 저를 응원해서 같이 지금까지 같이 함께 해주신 예 그분들께는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누가 저자들의 저런 몰지각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참 알려줄 수 있는가. 예, 저의 오지랖의 성격과 우리 그 님들의 그러한 응원 같이 힘을 예 합해서 이런 자들의 실체와 정체를 예, 밝혀낸 게 대해서 무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번에 제가 그동안 방송을 한 이후 거의 일주일을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예, 고민도 해보고 또 반성도 하면서 아 엄청 가팔라요. 보세요. 경사도가 지금 뭐 한 40도? 예, 30도. 30, 40도가 계속 이어지네. 야. 아. 어이구. 지금 옆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개걸음으로 내려갑니다. 아. 올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 제가 어제로서는 제일 마지막이고, 오늘로서는 제일 먼저, 예, 올라가요. 예, 어쩌면 이 모산이에 남들이 행하지 않는, 예, 그런 걸 해가지고, 예, 다 날려도 먹고, 어찌 그리 그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세계 최초만을 고집하는지, 저 또한 모르겠어요. 자, 제대로 알기나 하고 제대로 배우기나 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고생은 하지 않을 건데 예, 대충 아는 지식을 가지고 까불어 대다가 요 모양 요 꼴이 돼서 예, 요 고생을 하고 예, 사는 게 아닌가. 예, 그래도 결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예, 좀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어도. 많은 어려움도 많이 겪었죠, 뭐.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남의 것을 탐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살아본 적은 없어요. 예. 근데 보니까 남의 것을 탐하는 자들이 이렇게 지천에 깔려 있다는 것을 예 알았어요. 우리 인간의 예 아 계속 경사 예 아 경사도가 40도, 30도, 40도. 제가 뭐,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깎아지러 딱, 야, 예, 한 시간 가까이가 오네. 예, 만약에 하나 영상이 꺼지더라도,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어우. 여기서 미끄러지면 굴룹이다 굴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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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아까 올라오다가 그걸 뭐라 그러나 목 그 후든가 그것을 혹시 올라오면 추울까 봐서 손에 감고 오다가 떨어뜨렸는데 찾으려나 모르겠네. 어디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설렘은 돈이 몇만 원 준 거니까 찾아야 할 텐데 제가 그래서 이제 정리를 마음으로 많이 했죠. 근데 제가 우리 인간은 정령 고쳐 쓸 수 없다는 것을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니까 알게 되니까 너무 씁쓸해요. 정말 씁쓸합니다. 어째 우리 인간은 태어남에 어째 그리 변화를 줄 수 없는가? 끝까지 꽁가를 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그 나름의 그 희열을 느끼고 사는지 참 아마 우리 대모산 TV를 구독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도 과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모질게 태어날 수가 있단 말이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이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사악할 수가 있는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전 재산을 송두리째 이런 빼앗는 이런 걸 여러 차례 우리 대모산이로 하여금 파악을 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어찌 우리 인간들이 그런 자들을 또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면 어떤 면이 있느냐. 자기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애착을 갖는다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이 베푼다는 거에 대해서는 베품이라는 것은 추후도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오직 남의 것을 그냥 송두리째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좀 속된 말로 털도 안 뜯고 그냥 다 날로 낼름낼름 이런 주워먹는 참 이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소름이 돋는다고. 정말 저는 그러한 사실을 목격하고 느낄 때마다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름이.
이렇게 인간의 탈을 쓰고 우리 같은 한 인간의 모든 것을 그 송두리째 뺏어내는 이런 자들의 네 그런 행태를 보고 예 정말로 저는 우리가 그러죠 직접 당하지 않으면은 예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고 하죠 예 어떤 자의 허위사실 어떤 자가 나에게 뭘 해준다고 하고 하나도 예, 그냥 그걸 날로 빼앗아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한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정녕 그 목폴라는 못 찾는단 말인가? 아 잠시 여기서 아까 올라올 때 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아 잠시 저기서 또 한눈 팔고 오다가 못 봤나? 에, 제발 어느 누가 그랬죠? 예. 헛소리 칠 때 그랬잖아요. 제발. 예. 그렇게 목 놓아 외친 자의 행동을 보셨죠? 지금껏 1년 반 동안 새빨간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누군가를 응원하면서 선동질한 예 여러분들은 두 눈 똑바로 뜨고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자의 지금 뻔뻔함이야말로 여러분 지금도 듣고 계시잖아요. 추호에 예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죠. 아마 죽을 때까지 예,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감히, 여러분들, 우리 눈들 다 보셨잖아요. 제발, 단 하나의 거짓말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새빨간 꼬갈 아닙니까? 예, 그러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한다고 하죠. 이러한 철면피들이 예 지금 아 여기 떨어졌네. 아 아무도 안 왔군요. 자 예 그렇죠. 이렇게 누가 지나갔다 손 치더라도 예 내 물건이 아니면은 예 여기 있네요. 예, 한번 보실까요? 이게 오늘은 또 이렇게 주목이 되고 세상 모르는 일이죠. 이 대무산의 영상에서, 이 한적한 산에서, 예. 이게 이렇게 주목을 받을 줄이야.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세상사, 예,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예. 뭐지, 어떻게 변할지. 예. 모릅니다. 우리 눈사람, 예, 눈도, 코도,
저렇게 또 우리 곁을 예, 저렇게 또 지켜주는 아무도 올라오지 않으니까 누가 밟지도 않고 그 자리에 예, 한 시간 넘게 그 자리에 있잖아. 자, 저 달은 예, 그래도 우리 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으로 그동안에 제가 소외를 예, 한 인간들 예, 지금 우리는 그자들의 예, 그러한 잠시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자들이 왔다리 갔다리 이 집에 가서 끼웃 저 집에 가서 끼웃 서로 개 상륙질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또 예, 같은 편을 먹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참 이런 것을 볼 때 야 우리네 인간이 참 이렇게 간사하고 예, 이렇게 사악한 인간들이구나. 모름지기, 예,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예, 전혀 상관없는 인간들이죠. 그때그때, 예, 어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 순간순간, 예, 이런 뒤집는 그런 행동을, 예,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자들은 저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연구라기보다는 예 정말 그 어떤 징글징글하다고 그럴까요?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말 우리 인간의 이런 간사함에 사악함에 예 참 징글징글하다고 할까요? 예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우리 참 그 인간의 그런 사악함, 아, 참 저도. 예, 어느 순간순간에 참 어떠한 아, 욕심이나 예, 탐욕을 예, 느낀 적은 있죠. 예, 그렇지만 그러한 욕심을 예, 채우기 위해서 참 남에게
예, 큰 아픔을 줘야 되는데 안 되죠. 예, 그럴 수 없기에 참 참고 예, 살아왔습니다만은 우리네 이런 허접한 인간들은 그런 탐욕을 예, 참지 못하고 그 못된 짓을 서슴치 않죠. 에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 제가 약간 산행이다 보니까 제 마음에서 있는 이러한 좀 불편한 예, 그런 언사는 예, 내일이나 모레 방송에서 예, 여러분께 허심탄회하게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예, 이만 여기서 이 영상을 접고 저의 소회는 예, 정말 제가 한 일주일 예, 방송을 쉬면서 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예, 많은 것을 얻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얼마만큼은 또 잃었지 않았느냐 예,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보면서 좀 앞으로 방송을 참되게 해야지 않나 하는 그런 많은 반성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예, 내일이나 모레 그동안 우리 그 인간 군상들의 그러한 예, 너접함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면서 이자들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예, 이 세상 마무리할 때까지 그 버릇 못 고친다는 그런 결론을 예, 내리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예, 제가 실시간으로 예, 찾아드리지 못하고 시간이 지금 새벽 한뭐 3시 반이나 예, 4시가 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예, 편한 밤 되시고 예,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예, 제가 여러분께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